이번 주 원래 하이 아 우리 또 뭐야? 아 아리님 아 아리님 또 150대 고맙습니다. 아니 이분 오늘 처음 봤는데 엄청 이쁘시더라. 어. 아 진짜 이분 진짜 이쁘시더라.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뭐냐 제가 제 2년 전 아니죠 저거 3년 전 그분이랑 좀 약간 썸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그건 좀 예 좀 그렇네요. 아 끝났어? 왜? 아 아 아 실수하는 거라고? 아 아 왜? 아니 끝났어? 아 그래? 아 어,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차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모든 방을 다 어, 보진 못해서 예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예? 하와스카요? 하와스카가 뭐야? 어 하와스카가 뭐야? 아 또 1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와스카가 뭐야? 하와스카가 으체나란 뜻이라고요? 아씨. 아, 고맙습니다. 또 백국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백국회 고맙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시스루냐?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시스루냐? 짜증나게. 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어. 아, 맞다. 그리고 나, 저기, 그, 뭐냐. 우리 또 서훈님 또 112개. 아우, 또 서훈님 또 112개 고맙습니다. 어, 아, 키표 드릴게요. 키표 없어? 어. 누구세요? 예? 뭐 이렇게 발랄하셔. 아, 예. 형님들, 식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어, 또 오늘, 오늘은 또 이거 칠성 사이다구만. 아니, 여기 원래 펩시인데, 나 원래, 어, 펩시 안 먹는 거 알고, 여기 사이다 갖다 주더라고. 어. 아, 우리 구리 형님, 구리. 예! 아, 네,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아, 우리 또 구리게. 아, 진짜. 아, 형님, 왜 이렇게 많이 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우, 또, 잉잉 빵빵님께서 또, 백국의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근데,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형님. 형님, 저 방 열흘이셨다면서요. 예. 네. 저 방 열흘이셨다면서요. 누구예요? 예? 아니, 누구예요, 형님? 형님, 누군데요? 예? 아니 형님 누구셔요? 뭐라고? 그러니까 내 방 열흘 형님들은 막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어 누구시지? 내가 봤을 때 굴구루인 것 같은데 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굴구루인 것 같아. 나 굴구루 100%라고 루머라고요? 아닌데 내가 올이랑 저기 그 뭐냐 방송 안 키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형님 내 방 열흘이셨다던데요? 루머라고 씨발 아닌데? 형님 그거 오리한테 얘기했다면서요. 예. 아 형님 그냥 말하세요. 어 야 근데 이거 존나 맛있겠다. 어 이거 개맛있겠는데? 아 형님 그냥 말하세요. 어 아 진짜로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굴구리 형이 중계방에 많이 있는데 굴구리 형이 중계방에 아 굴구리 형님이랑 저 형님이랑 같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진짜로 굴구리 요즘 들어오잖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형님이? 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굴구루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형님이 어떻게 아세요? 네. 아 그냥 맞으면 맞다 해주시지. 아 진짜. 아 설마 무비 있어서 그런가? 설마 무비 있어서 그런가? 너 불종발 북쪽 불 북쪽발이 아니라 너 불족발 못 먹을 텐데 왜 많이 매워요 형님들? 예. 네. 왜? 아 무비 퇴근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맙시다. 오케이. 와 근데 저 정도 큰 손은 내가 봤을 때 굴굴인데.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 넘어가. 와 근데 진짜 어저께 저기 그 뭐냐 엄마 생일 딱 하고 있는데 댓글 보는데 막 계속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또 공상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싸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맞지 형님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영상밖에 없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뭐가 왜? 뭐? 개소리야. 뭔 무슨 소리가 들려. 아니 밖에 소리겠지. 지금 차 소리 나잖아. 밖에 소리겠지 뭐.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예. 잘 먹겠습니다. 아이 하지마 이씨. 아, 야, 재밌다. 와. 아, 씨. 아, 그거 들리면 뭐 어때? 아, 너 딴 거 켜놨냐고요? 아니요, 형님. 형님도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틀어놨는데? 시트콤 웃음소리가 났다고? 아이 됐어. 아이 씨. 아이 그만해. 전자레인지 켜드릴게요. 잠시만. 나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자니까. 아 그만해 그냥. 아우 진짜 뭐 났으면 나쁘겠지. 딱 말할게. 어차피 형님들 귀신 들려도 내가 들려요. 네, 귀신 들리면 뭐 방송 더 어그로 끌고 잘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죠.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어차피 방송 어그로 더 끌리고 좋겠죠. 진짜로. 맛있다. 아 오랜만에 족발 먹으니까 개맛있는데? 족발은 진짜 딱 여기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무채라고 해야 되나 형님들? 딱 말할게요. 킥구 주세요. 이거에다가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먹는 게 개맛있어.
아 무말랭이. 응. 아 우리 악마. 아 오늘 14주석에 고맙습니다. 야 악마 형님 또 14주석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악마 형님 임신했다던데 축하해 주자. 형님 임신하셨어요 형님도? 기우다랑 똑같이? 예? 임신하셨다고? 어떻게 임신하셨는데? 아, 형수님이 아 와 형님 첫 자식분이십니까? 예. 아 형님 부럽네요. 저도 진짜 조만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낳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네요 형님. 아 형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형님. 네. 아 형님 그러면 진짜 이제 별풍선 쏘지 마세요 형님. 네 진심으로. 그 저한테 주시는 풍선 예. 그 자식분한테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예. 진짜. 악마 형님 축하 영상 만들자. 아 자녀분 자녀분 죄송합니다 첫 자식분이 아니라 자녀분 오케이 오케이 피부 더럽게 썩어가는데 관리할 생각 전혀 없니? 아 피부 너무 썩습니까 형님? 아 안 됐다 내일 낮 형님들 나 내일 낮에 피부과 갔다 올게 형님 공무원 형님 그리고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세요 저기 그 뭐냐 피부과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방송 되는데 있는지 예 내일 낮에 한 번만 다시 알아봐 주세요 형님 저기 저기 그 뭐냐 아침에도 되니까 뭐야 만숙이 누나 어서오세요 네 만숙이 누나 어서오세요 만숙이 누나 어서오시고 내일 낮에 걸 지금 어떻게 찾냐 아니 내일 낮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낮에 방송되는 데 있으면 가려고 감자 누나 어서 오시고요. 네. 진짜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형님,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예, 네, 바로 가게. 형님, 근데, 이런 말씀하기 뭐한데, 은근 갑자기 의사임을 바로 자랑하셨네요, 형님. 예. 네. 아니 만약에 안되면 그냥 혼자 갔다오고 만약 되면 또 같이 가면 재밌으니까 맞잖아 형님들 같이 가면 재밌잖아 아 근데 자랑할만해 왜냐면 저기 그 뭐냐 친구들 중에 의사 친구 있는 사람이 있냐 형님들? 난 친구들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나야 친구들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날아가지고 아! 아니다 내 친구 중에 또 폼팔이 걔도 있긴 한데 영양사 형님 어서오시고 그분 잘 살고 계시냐? 그분 잘 살고 계셔? 아우. 아 진짜? 됐어?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하냐? 형님들은? 그런 거 다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와 내 방송에 그거 하는 사람들 존나 많다 아까 또 존나 없다 하더만 존나 많네 아 왜 이렇게 많냐? 형들 그거 하지마 진심으로 그 왜 해 형들 여기 봉박이 아니야 다? 하지마 왜 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형님들. 왜? 진짜. 너무 할 게 없지. 어. 할 게 없으면 최보미 방송국 가서 글 적어. 어. 아 진짜로. 너무 할 게 없으면. 음방에 가서 그거 할 거 진짜. 어. 그 볼 바에 차라리 그냥 아니 그냥 아프리카를 그냥 어 닫아버려. 아씨. 잔풍 처리하는 겁니다. 강퇴하지 마세요. 신새끼네. 어 나 딱 말할게. 진짜 안 받아도 돼 정말로. 어 쏘지 마. 저게 잔풍이면 더 충전했었다는 거다. 따끔하게 말하자. 아 진짜 신새끼네 진짜. 와 저 형 어떻게 아, 언제 정신 차리자 진짜로. 어. 와 진짜. 아니 왜 배불렀니? 그리고 네가 그런 걸 왜 신경 써라고 하시는데. 저 형은 진짜 저기 그 뭐냐 시즌 1때부터 어 내 방송 보는 형이 있는데 공부한다고 떠나가지고 1년 동안 떠났는데 어? 망해서 왔어. 망해서 왔는데 별풍선을 존나 쏜다니까. 영호방에서도 이영호게 2번 쏘더라. 아 근데 그건 있더라. 내 방송 보는 시청자 중에 의사 된 사람은 있어. 아 근데 그분 만약에 이제 좀 약간 나중에 되시면은 어 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사 되신 분 있어. 저기 그 어디냐.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봉준 뚱땡이 형님 아세요 형님들 혹시? 어 봉준 뚱땡이 형님. 봉준 뚱땡이 형님. 어. 아셔? 형님들? 봉준 뚱땡이 형님 미국에서 어 의사 자격 따셨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그 의사 활동 중이셔. 어 지금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셔. 미국에서. 아우 또 닥쳐 돼지한테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그, 아는 척 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얘들아, 그, 아는 척 하지 마. 하지 마. 형수님일 수도 있어. 하지 마. 봉준아, 너 유럽 축구 직관 안 가냐? 뭐? 너야? 아유 미친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프리카 쳐보고 있냐. 아유 진짜 씨. 너 저 아프리카 보지 말고 저기 어? 형수님이야 저 아들한테도 좀 잘해 이 미친 새끼야. 어? 아유 진짜 씨. 너 저 아프리카 좀 그만 봐 좀. 아유 진짜 씨.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아니 주지마 안받아. 그 뭐야 자식분들한테 드려. 자식분들한테 안받아 주지마. 아 안받는다고 이씨. 잠시만 이 새끼 존나 마케 냄새 나는데? 아니 왜냐면 어 아니 강퇴를 당했는데 전화도 안 올 뿐더러 그리고 본캐 들어오지도 않았어.
여보세요? 아, 강태 좀 그만하세요. 노잼이에요, 이제. 아,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네. 아, 진짜요? 아, 빨리 풀어주세요. 아, 진짜 노잼이에요,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요. 강태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아, 블랙노치 말고, 아, 영화관 돼지 새끼야, 빨리. 어, 강태 풀었어요. 아, 안 풀. 와, 나 지금 진짜 혓대. 아, 왜요? 빨리. 노잼이에요, 이제 노잼. 노잼이야, 아니, 강태, 노잼이야. 아니, 강태 풀었다니까요? 아, 노잼, 아, 왜 안 들어가지냐고, 그러면. 예? 왜 안 들어가지냐고요? 아, 왜 안 들어가니? 니가 닥쳐 돼지하니까, 이 미친 새끼야! 아니, 근데 좀, 좀, 아, 이제. 아. 너가 부캐 씨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아, 너 부캐 이거 다 알아! 아, 뭐 부캐 없어요. 너 이거 부캐 아니라고? 아, 아니에요. 뭐가 부캐예요? 닥쳐 돼지야, 이거 너 부캐 아니야? 아니에요. 다 걸어봐! 아, 진짜 레알. 어, 뭐 걸어야 되지? 아, 다 걸어봐! 우리 할머니 과수원 걸게요, 진짜로. 어, 근데 강퇴했는데. 어, 씨. 어, 형님, 죄송합니다. 아, 아이, 신새끼 때문에 강퇴했네. 아, 씨. 아, 그니까, 빨리. 아, 너 때문에 강퇴했잖아, 미친놈아. 아, 씨. 병신들. 뭐? 아, 빨리요. 제가 쏠게요. 그분이 쐈을 거. 아니, 너 이제 쏘지 말라고, 미친놈아. 아,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돈. 아니. 네. 아니, 너 120kg잖아. 어? 아, 좀 빠졌어요. 117? 117이지. 117인데 아프리카만 존나 지금 몇 년 봤어, 너? 아니, 아니에요. 다른 거 많이 해요, 저. 아니, 저, 아프리카 몇 년 봤냐고. 소개팅 했어요, 저. 아, 그러니까 몇 년 봤냐고. 아프리카 몇 년 봤냐고. 아프리카 3년? 4년? 아프리카 3년, 4년 보는데 1년은 일단은 저기 그 뭐냐 공부하러 간다고 시험 친다고 하고 가가지고 시험 쫄딱 망하고 개망하고 왔지. 어? 그쵸. 아니 근데 소개팅은 누구랑 봤어? 소개팅 그 제 친구 후배랑 했어요. 어어어 몇 살 몇 살? 24살. 어어어? 어 그래가지고 예예 어디 아니 괜찮았어요. 110... 그 아니 전공하는 친구. 예. 아니 뭐 입고 갔는데? 저요? 어. 아 일단 존나 개 그거 완전 개꿈이고 갔지. 아 그러니까 뭐 입고 갔냐고. 정장 입고 갔어 뭐 아니면 뭐 캐주얼하게 입고 갔어 아니면. 아 무슨 정장 입고 가 소개팅이야. 존나 모르네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뭐 입고 갔는데. 아 존나 모르네. 아 그러니까 뭐 입고 갔... 완전 댄디한 스타일로 갔죠. 댄디한 스타일. 야이 양반아. 어? 왜요? 110 이후로는 어 닥쳐 되지 않냐. 죄송합니다 형님. 잘못 강퇴 시켰습니다 형님. 아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예. 닥쳐대지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넘쳤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봉지 117은 댄디할 수가 없어. 어떻게 댄디해. 그 좀 유쾌한 막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막 그 알죠. 그 난방에다가 그 야상에다가 막 이렇게 탁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유쾌한 오빠 느낌. 몰라요 이거? 그게 유쾌하냐 너? 어? 아, 저 존나, 아니, 그런 느낌으로 가는 아니, 그게 유쾌하냐고. 아니, 난방에다가 야상이 유쾌하냐고. 아, 그거 유쾌하지. 왜, 막, 후리해 보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딱, 소개팅 했는데, 뭐 했는데. 아니. 가가지고, 일단, 제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다른 날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커피숍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니까 다른 날에 만나재요. 왜 입고 당했는데? 뭔데? 너 면상 바꾸다. 그 사람이.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횟집에서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대요. 일단 거기서부터 느낌이 존나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싫어요? 아니 MSG 치지 말고. 아니 왜 횟집에서 보자니까 나온대?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딱 애가 마인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막 일주일에 소개팅 존나 하는 애 있어요. 그런 애들 있거든요. 계속 말해봐. 일주일에 막 저녁 알고 보니까 그 주선자도 몰랐던 얘긴데 일주일에 저녁을 다 소개팅으로 때우는 애였어요. 아 지랄하지 마. 아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만나지.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에 대해서 그 얘기만 듣고 만났다가 얼굴 보고 존나 싫다고 하는 애들이 존나 많았어요. 아, 지금까지. 그건 맞지. 인정하죠. 이거는 뭐 팩트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제 정면샷으로 보여줬거든요. 완전 진짜 막 10정면 있죠. 그걸로 알아. 만난 다운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보고도? 근데 그
눈치를 캤어야 했어. 아, 미쳤네. 뭐 하는지 알죠? 알지, 알지.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횟집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또 존나 비싼 거 사줬거든요. 아, 씨가 다금발이 사줬냐, 설마? 아니, 다금발이 말고 그 일식집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거 알죠? 그 회 막 한 조각씩 나오는 거. 와, 또 씨. 아니 그 뭔데? 나는 인생 걸린다는 마인드였지. 아니 하루 아 그거 아니야? 1인당 얼마 그런 거? 그쵸. 그러니까 그 예약하는 거예요. 그 코스를. 그러니까 미리 전화해가지고. 얼마짜린데 1인당? 1인당 33? 아 지랄하지마! 아이씨! 아 진짠데? 아 뭐 말 같지도 않아. 1인당 33이 어딨어. 뭐 말 같지 않아. 아 진짜예요. 계속... 있어요. 시청자분한테 물어보세요. 1인당 33이 어딨어? 다 구라라고 하는데. 아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개소리야. 1인당 33이 어딨어? 있어?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청자들은 알걸?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33을 냈냐면은 그러니까 제 돈으로는 당연히 못 내죠. 너 또 할머니 돈, 너 또 할머니 돈 훔쳤지? 제가 훔쳤지? 여자친구 만나기를 진짜 간절하게 원하세요. 누구? 그러니까 제가 아빠 카드를 뺏겼거든요. 근데 카드를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 여자친구 사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소개팅 한다니까 제가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부모님은 은근슬쩍 바라신 거지. 아, 너 안 되겠다. 아, 너 내가 소개팅 해줄게. 누구요? 아, 진짜로. 여캠? 아, 여캠. 여캠이 니 만나겠냐, 이씨. 나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나 여캠한테 쪽지 왔어요, 저번에. 그건 니 면상을 모르니까 그렇지. 니가 그냥 아프리카에서 배부르만 존나 호구같이 계속 쏘니까 당연히 쪽지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교감 많이 했어요, 채팅창에서. 얘기 많이 했다니까. 뭔 교감을 많이 해. 너 그냥 내 방송 매니저라가지고 유명해서 그냥 쪽지 가는 거야, 그냥. 너 왜 나 니 자신을 모르냐, 도대체가? 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 거 뭐가 아니야. 너 그냥 저기 그 뭐냐 다른 마음 매니저 하고 있어. 나 너한테 쪽지도 가지도 않아. 아니야, 되게 아 그런 거예요? 그래. 아니 딱 말할게. 여캠은 너랑 안 사겨. 그냥 여캠은 왜? 너랑 사귀는 게 아니라 너의 풍선을 좋아하는 거지. 너의 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의 풍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난 딱 말할게. 너랑 10인정. 너랑 나랑 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잘 아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랑 절대 만나서는 안 돼. 왜? Why? 너의 풍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에 네.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노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 노아프리카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봉준님 매니저 하는 거 존나 이해 못 하던데요. 저번에 봉준님이랑 통화하면서 질질 짰을 때 있죠. 그거 저 우리 고시반에 소문 나가지고 그 담당 교수님이랑 면담 30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아니 네. 교수님이 당연히 뭐 연예인 그거 뭐냐 매니저도 아니고 BJ 매니저 해가지고 막 잘렸다고 막 울고 이 지랄하면 당연히 나 같으면 그냥 퇴학시켜버리겠다 그냥. 어? 야 근데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너보다 더 어리고 머리 좋은 애들한테 자리 내주고 빠지라고 그랬어요. 진짜 자리 내주고 빠져 그러면. 아무튼 그래도 누구 소개팅 해줄 건데요? 아니 딱 말할게. 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저기 그 뭐냐 다른 그 노아프리카 충은 안 돼. 가자. 아 그래요? 치카야. 네네. 치카야. 왜? 치카야요? 어. 아니 딱 말할게. 소개팅 가자. 소개팅 컨텐츠 나왔어. 너랑 아니, 치카야를 어떻게 사귀어요? 너랑 치카. 아니 너 딱 말. 너 설마 치카야가 너한테 좀 약간 과분하다는 그런 생각이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당연히 존나 과분하지. 걔 돈 존나 많잖아요. 너도 많잖아. 아니 근데 걔보다는 걔 내가 보기에는 걔 존나 돈 많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딱 느낌이 걔가 일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딱 그 경영수업 시키는 삘이라니까? 뭐? 경영수업 시키는 삘이라니까? 경영수업 시키는 삘이라고? 뭐? 걔네 부모님이 그 애들 물려줄 때 요즘에는 경영수업 바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데서 경험 쌓여놓게 해놓고 물려받게 한다니까 치카야 딱 그런 삘이야. 지랄하지 마 좀! 그런 삘이 아니야. 이 새끼 모르네. 아 저 몰라. 아는 게 니가 아니 니가 그 지금 가수원 쳐받으려고 지금 경영수업 받는 거고 니는 네, 과수원 받아야 돼요. 그래, 네가 과수원 받으려고 경영수업 받고 있잖아. 근데 왜 그 경영수업을 왜 내 매니저로 하고 있냐고, 그 경영수업을.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아, 근데 당신 방송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네. 너, 아니, 너안 되겠어. 너, 일로 감전동으로 한번 와. 아, 안 돼. 아, 아, 안 진짜로. 돼. 진짜. 아, 너 한번 와, 너 진짜로. 감전동 가서 뭐 치카야랑 소개팅을 하라고요? 치카야랑 소개팅해. 아,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합쳐서 몸무게 피파 300. 통역기나 할게. 뭐라고? 피파 통역기나 할게요. 피파 통역을 이제 끝났어. 피파 이제 안 해. 뭐야, 존나 콘텐츠. 아, 존나 콘텐츠 못 봐한다니까? 안 한다고. 야, 너 그리고 너 이제 좀 아가리 좀 닥치고 이제 그냥 들어와. 말씀하세요. 아니, 아가리 닥치고 그냥 이제 채팅창으로 들어오라고. 아, 알겠습니다. 어우, 존나 시끄럽네. 아, 씨. 아, 닥쳐, 돼지야, 형님, 5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 아니, 근데 저 형님 진짜 아니신가? 진짜 아니신 건가?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아, 아니신가 보네. 아, 고맙습니다. 아, 저 진짜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아, 근데 요즘 여러분들 소개팅 많이 하나요, 형님들? 소개팅 많이 하십니까, 형님들? 요즘 소개팅 많이 해? 많이 안 해? 그러면 형님들 여자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겨? 나 진짜 궁금해. 형님들은 어떻게 사귀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통해서 사귀어.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말고 이제 좀 약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납치는 뭐야? 왜 그래?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뭔 납치야. 친구 소개. 그리고 뭐 알바. 직장, 그래? 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난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뭐냐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캠분들이 나한테 이제 조금 한 번이라도 말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막 좋다 해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만약에 걔 학고였어 봐, 형님들. 그 여캠분들? 나, 그, 뭐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눈도 뜨지도 않아,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뭔 말인지 알지, 형님들. 그래, 그거 맞아. 그거는 겸손한이 아니라 진짜야. 그거는 정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솔직히 채보미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내가 보미한테 좀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질투나 이런 거안 해도 돼. 진짜로. 정말. 난 보미밖에 없어. 난다 알아. 난내 시청자 없어지면 누가 없어질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진짜로. 그건 맞는 말이야,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약에 시청자 없어진다. 내가 태불된다. 뭐 정상 찍어보진 않았지만 예,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 진짜로. 정말.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어. 구레구레팸? 구레구레팸은 여러분들 진짜 저기 그 뭐냐 내가 하루에 월급 0만원 받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런 거 없지. 근데 그건 있어. 좀 약간 새벽이라서 좀 약간 센치져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있는데 BJ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올라가기는 존나 힘든데 떨어지는 건 존나 쉬워. 무슨 말인지 알죠, 형님들? 예. 올라가는 건 존나 높지만 떨어지는 건 엄청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지.
아, 또 탑이 얘기한다. 아우, 진짜 하지 말라고 형님들. 왜 그래? 아, 우리 하오 형님 또 10억짜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또 하오 형님 또 10억짜리 고맙습니다. 아, 강태 좀 똑바로 시켜라. 아, 진짜로. 아, 근데 그 탑이 막 강퇴 시키는 거는 좀 여러분들 빡세게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거 말고는 다 되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형님들, 진짜로.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네. 아, 저요? 어, 저 좀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찌고 있는 중인데. 다시 찌고 있는 중인데. 아, 진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찌고 있는 중이야. 진심이야. 아니, 귀가 보이잖아. 봐봐. 이렇게 정면으로 했을 때 귀 보이잖아. 이거 보이잖아, 맞지? 정면으로 했을 때 귀 보이잖아. 봐봐, 보이잖아. 나 이거 개정면인데 보이잖아. 그러네. 야, 근데 형들 그게 있더라. 나 어저께 저기 아, 우리 또 꺄! 여기 또 구상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형들 아, 너무 고마워. 항상 고맙다고 느끼는 게 진짜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니까 너무 고맙다, 진짜로. 에바 참치 꽁치라고? 아파. 그거 에바 참치 꽁치 그 뮤비 기대하고 있다고? 야, 그거 근데 잘 찍힌 것 같은데? 7시간 동안 찍혀가지고. 아, 근데 요즘 기누나 좀 갑자기 좀 힘들어 하지 않냐? 너무 공방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내가 존나 그거 좀 했어. 욕 존나 했어. 공방 좀 너무 가려 하지 말고 가려 좀 이렇게 하라고. 맞지? 아, 잠을 못 잔다고. 그러니까 공방 힘들어 진짜. 아, 불면증 때문에. 아니, 근데 형들 요즘 불면증 있잖아. 나 어저께 나도 잠을 못 잤어. 노방종 필미션 함. 나도 어제부터 잠을 좀 못 잤거든. 그래가지고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어저께 새벽 막 늦게까지 자고 그랬단 말이야. 김봉준 400시간 걸고 내기할래? 예? 아, 저 새끼 과학 시간이네. 와, 저 새끼 과학 시간이네. 아, 야, 어제 새벽 2시인가 K가 전화 왔는데, 아, 존나 빡치던데. 아, 씨, 어제 존나 잘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아, 그거 깨고 나서 저기 그 뭐냐,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나 개빡쳤었는데 그때 진짜로. 내가 굴구르면 10만 개 준다, 내기하자. 그 4시였어? 아, 그 5시인가 4시였어? 아, 그래? 아, 하여튼간에, 와, 존나 빡쳤었는데, 진심으로, 와. 그거 하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7시인가 8시에 잤어. 아, 우리 준봉 장대꾸가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예. 아우, 또 준봉 장대꾸가 형님 또 100개, 저 형님, 그 형님 맞으신 거 아니시겠지? 아니겠지? 아, 근데 여러분들 저 그거 뭐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냐? 나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좀 여러 형님들 얘기 듣지 말고 좀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아, 미안하다. 아, 우리 또 준봉 장대꾸와 형이 또 100개. 아씨, 아, 그냥 말하지 말고 네가 좀 끼라고? 아, 알겠어. 뭔데? 나도 가르쳐줘. 잠시만.
돼지향에 또 500개. 아, 고맙습니다. 그냥 닥칠게요. 예, 아, 그냥 닥치겠습니다. 어. 아, 닥칠게요. 예. 아, 엄청 큰 소리지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닥칠게요. 예. 아니, 근데, 어저께, 불면증이라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나 어제 그거 틀고, 잠 바로 잤다. 아, 진짜. 이건 내 친한 동생이라서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 뭔 줄 알아? 아, 좀 진짜 씨. 내 얘기 좀 들어주지. 장대구아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대구아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전이 ASMR 들어봐봐. 진짜로. 나도 또 옥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이 ASMR 들어봐. 아, 진짜 그것도 어제 바로 잤다. 진짜로. 그래서 그때 하려고 했던 거 ASMR 배우기 컨텐츠. 아, 전이만 오케이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응? 나 이어폰 안 꽂고 난 생으로 들어. 공준아 4.5라고 응? 말하는 소고기집 가게 이름 뭐야? 담달의 감전동여의 감전동 여행 왔을 때, 아, 근데 서울에서 감전동 여행 오시는 분들 많더라. 딱 말씀드릴게요. 감전동 오시는 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행 올 정도는 아니야. 여행 올 정도는 아닌 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솔직히 여행 올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제 좀 약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오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감전동에 딱 온다? 그러면 나 분식집을 가. 알죠? 우리 집 밑에 있는 분식집. 분식집을 가. 분식집을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 메뉴를 추천할게. 거기 김밥튀김이 있단 말이다. 진짜 맛있어. 진짜로 레알로. 김밥튀김에다가 그 다음에 떡볶이 국물 묻혀가지고 먹어. 그 다음에 거기 그 뭐냐 오뎅 국물도 진짜 맛있어. 오뎅 국물도. 그것까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먹고 나서 어딜 가느냐. 옆에 가면은 추천해줄게. 곱창전골. 77 돌곱창 곱창전골. 거기 게이머들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방송 와가지고 게스트 도와주고 디프리 갔을 때 단 한 번도 맛없다고 한 사람 없었어. 진짜로. 단 한 번도, 맛없다고 한 사람 우리 또 제유정대! 아, 또 유장님 또 백심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정말. 거기는 여러분들, 엄청 유명한 데야. 그래, 가. 거길 가던가, 아니면, 아, 우리 또 빌공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또 빌공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이름으로 외상 가능하냐? 아이, 왜 그래. 진짜. 도대체. 맨날 뭐 외상한다. 네 이름 된다. 왜 그러냐, 진짜로. 그러지 말고. 그러지는 말고. 감전동 먹방 컨텐츠 나왔네. 내일 바로 시행하자. 그래서 그거 딱 먹고 어딜 가느냐. 좀 배가 부르다. 그러면 이제 사상 쪽으로 넘어가봐. 사상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진짜 합천 돼지국밥. 거기는 누가 보증을 했냐. 일단 이영우. 홍구. 국밥부 장관 홍구, 그 다음에 전태규, 그 다음 저기 또 진짜 도재욱, 그 다음에 하여튼 존나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밥부 장관 홍구가 인정한 태안 좋으면 여유증 생긴다. 홍구가 인정한 국밥집 가게. 거긴 진짜 맛있어. 정말로. 거긴 진짜 맛있어. 그거 딱 먹고 그 다음에 새벽에 진짜 출출한데 어딜 가야 될까 고민하잖아? 그럴 때
기사식당이 있어. 기사식당. 근데 그 기사식당이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 아버지 예전에 저기 그 뭐냐 택시기사 하실 때부터 있었던 데야.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데야. 어, 20년이 넘은 데인데 불백 아니야. 불백 아니야. 형들 들어봐. 감전동에 있어. 감전동 굉장히 조그만 우동. 거기 우동 그 다음에 그 떡만둣국 그 다음에 어 라면 어 그 다음에 김밥 이렇게 팔아. 뒤져버린다. 뒤져버려 진짜로. 어 거기 뭐 어 맞아 흥민이랑 가고 그랬던데야. 거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술을 먹고 나서 좀 해장하고 싶다 그럼 어딜 가느냐. 가야에 가. 가야 가가지고 저기 국밥집이 있어. 뭐 저기 선지국밥. 고구려 가려면 어. 얼마나 선지국밥 걸려요? 수구레 국밥. 수구레 국밥 거 진짜 뒤진다 뒤져. 어 수구레 국밥. 닭칼국수집 사모님 삐진다. 아 닭칼국수집도 그건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냐?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아 정말. 그러니까 감전 투어는 하루에 10개 먹는다 생각하고 오면 돼. 어. 누가 보면 부산은 다 맛집인 줄 알 듯 물결표 물결표. 아니 부산이 다 맛집이라고 안 했어. 내가 가는 곳들은 진짜 다 저기 그 뭐냐 맛집이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봉준님은 먹는데도 먹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 같은 돼지들은 우갓돼. 어 연보성이 우갓주라면 우리 같은 돼지들. 우리 같은 돼지들은 항상 먹으면서 내일 뭐 먹을지 생각하는 거야. 아우 또 150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우갓대. 그리고 내가 하나 말하면 이거는 다 아실 건데 사상에 저기 감자탕집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채뼈다구 감자탕집.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 먹고 나서 뭐가 제일 그 이건 진짜 단골들만 아는 거야. 다 먹고 나서 그냥 가면 안 돼. 단골들은 뭐라고 말하냐? 시켜주세요라고 해. 어, 시켜주세요. 거기 원래 치킨 안 줘. 다 먹으면. 근데 단골들만 이렇게 안단 말이야. 어, 시켜주세요 하면 그냥 시켜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먹지. 그래도 귀여운 돼지 물결표 물결표 뒤진다. 물결표 이은지. 어. 왜냐면 그 시계가 얼음에 어 살얼음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녹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좀 와. 아 식혜 죽인다 진짜로. 정말이다 여러분들. 이제 없지? 아이고 참나 참 진짜 이제 없다라는 말은 그냥 어 나보고 죽으란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제 없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 봉준아 너클 좀 내려놓아라. 무섭다. 너클이 뭐야? 스타보다 설명 잘하시는 듯해요. 별거 없다 저만 되게 많네 시부래. 수요 위식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감전동이 진짜 아 근데 아 나 이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형들한테 딱 알려주는 거야. 진짜 레알로 약속하자. 얘 개껀 먹는 거냐? 진짜 약속하자 형들. 이거는 진짜 형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진짜. 뭐냐면 저기 그 맥힘형 집 근처에 맥힘형도 모를 거야. 맥힘형 집 근처에 보리밥집 있어. 보리밥집 있거든. 거기에 된장이 있잖아? 그거 저기 그 뭐냐 청국장 이런 거 아니야. 어 청국장 아닌데 와 뒤져 그냥 진짜. 나 이때까지 역사상 27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된장찌개를 먹어왔다. 어떤 걸 먹어왔나 서울에서 먹어왔다 된장찌개 먹었다 대전에서도 먹었다 제주도에서도 먹었다 부산에서도 먹었다 김해에서도 먹었다 다 먹어왔다. 어?
심지어는 보라카이 가서도 된장찌개 먹었다. 어? 그리고 또 저기 중요한 건 태국에서도 보라카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하지만 제일 맛있는 데는 저기다. 진짜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수학이다. 진짜로. 진짜 맛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그 존나 맛있다.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진짜 가게 이름이 뭐냐? 아날라줌. 아, 또 폐기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알려줌. 거기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딱 말할게. 간판이 없어. 진짜야. 이건 레알이야. 거기 간판에 가게 이름이 없어. 아 진짜야. 진짜야. 아 가정집 아니야. 뭔 줄 알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 지워졌어. 간판 그 글자들이. 그래서 알죠? 막 리을 막 기읍 니은 이렇게 돼있는 거. 리을 기읍 니은 좀 약간 만찐두빵 같은 느낌 알죠? 그런 느낌. 리을 기읍 니은 막 이렇게 적혀있는 거 그거야. 만찐두빵 느낌 정말로. 옛날 보리밥인가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니을 막 이렇게 돼있어. 거기 가지? 로드뷰로 알려달라고? 알려줄게. 진짜 거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때까지 먹은 된장 중에서 제일 맛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단골들은 안다. 뭐냐, 계란후라이 하나 나오잖아. 근데 계란후라이 딱 하나 먹고 좀 약간 찔끔찔끔 먹잖아. 깨작깨작. 그럼 계란후라이 하나 더 준다. 진짜 계란 후라이가 어느새 내 밥 안에 있다. 미쳐버린다. 그럼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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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냥 같이 먹으면 된다. 뒤진다. 정말로 정말 죽어버린다. 꿀팁이다. 그렇게 하려고 근데 굳이 부산을 가야 되냐? 그거 정말 맞는 말했다. 정말 맞는 말했다. 이거 다 먹으려고 부산까지 와야 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정말 좋은 말이다. 정말 좋은 말이다. 진짜 정말 좋은 말이다. 제일 맞죠. 정말. 하지만 감전동에 왔을 때 운 좋으면 나를 사진 찍을 수 있다.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끔씩 한번 이렇게 놀러 와라. 진짜. 네가 뭔데? 나 돼지다. 이만 줄인다. 사진 찍어달라 하면 정색하잖아. 정색하는 이유 하나 말해줄게. 딱 말할게. 너희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와 이건 진짜 사람 아니다 괴물이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 좀 약간 경멸의 눈빛으로. 뭔 말인지 알지? 좀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게 느껴진다. 아 우리 또 닥쳐 돼지아니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닥쳐대지야. 아니, 로드뷰로 형님들 찍어줄까? 형님들, 혹시 갈 사람 있으니까, 또, 감전동 말고 부산 사는 사람들. 봉준이 형 고마워요. 팬심으로다가 감전동 투어 갈 거라 메모해놓고 막. 봉준이. 와!